아니 지금 못 기어들어. 안 돼. 이러고 객지했더니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이 재미없어졌어. 꺼져. 제가 원조 개꿀잼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죄요. 야, 나 지금부터 썰을 풀 거야. 아, 썰. 내가 오늘 운동을 왔어. 왜 그러냐면은 운동을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더니 여보세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빡이 쳐가지고 이딱치라고 저 안 들린다고. 무슨 짓을 했냐면요. 아니 난 도시 괴담인 줄 알았거든. 도시 괴담이라뇨 작가님. 아니 진짜 나는 이런 게 깔깔 유머집에서 나오거나 인터넷 썰로 나온 줄 알았지. 난 이런 게 진짜 존재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승호님한테 너무 죄송한 게 우리 운동 가르치려고 다 세팅 다 하고 있었는데 승호님 옆에 계세요. 씨발. 운동 중이니? 운동 끝나고 이제 차로 가는 아, 중이야. 아이 뭐 난 차 사고가 난 줄 알았어. 그래서 뭔 일이니 했더니 나 살다 살다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여러분 운동하려고 헬스장 가다가 고속도로 타본 사람 있나요? 아? 어? 뭔 소리지? 뭐야 이건? 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게 천안지도 보면요. 저희가 이제 정확한 위치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불당동에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불당동이 요쪽이거든요. 요쪽에서 운동을 해요 저희는. 근데 얘가 제가 이 새끼 운동 하도 병신같이 하니까 내가 위치 추적 어플 저기 젤리를 쓰는데 이 새끼 여기서 이걸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행이 어디 가냐? 그러니까 얘는 헬스장을 오랬더니 대전을 쳐가고 있는 거야. 아니 저 아래로 내려가서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 어차피 번호가 다 공개했으니까 얘 사는 동네가 신부동 쪽이란 말이죠. 여기서 요쪽으로 가야 돼. 야, 그 내가 말했던 도시괴담 운전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타서 부산을 와버렸네? 뭐 하는 거 있잖아. 아니 그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진짜.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어제는 운전을 하는데 터미널 요쪽이 신부동이란 말이야. 근데 아마 뭐 임으로 찍을게요. 정확한 지점을 찍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별이 집이 이쪽이야. 여기서 터미널까지 거리가 400m가 찍혔대. 400m. 400m면 이제 전력 질주를 하면은 1분 안에 가요. 이게 얼마 걸렸지? 30분이요. 400m. 이거는 한창 퇴근 시간에 서울 강남에서도 이 정도는 안 걸려요. 30분이면은 그래도 그 가장 힘들다는 퇴근 시간 러시아워 속에 있는 그 도로 한가운데 위에서도 30분이면은 그래도 1km는 가요. 은별아, 네 차를 네가 중립에 두고 손으로 밀고 가도 중간에 아 힘들어 하고 쉬고 아 힘들어 하고 쉬고 그렇게 밀고 가도 크게 내가 장담하는데 안 부르길래도 그것보다 빠르게 할 수 있어. 옆에 가명이 타 있었거든요. 그 가명이가 택시가 아니고 거기서 내려서 걸어갔어도 너보다 빨리 도착했다니까. 이 정도 했는데 왜 무슨 자신감으로 헬스장에 차 끌고 온다고 했던데. 아니 운전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안 내려왔다고 제가 차 끌고 갔어요.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엠벨리 약속 있는 날 그렇게 운전 연습하는 사람한테 차 끌고 오지 말고 약속 없는 날 혼자 시간 한가할 때 그때 차 끌고 사실하고. 죄송해요. 아니 오늘 이것 때문에 승호님이 고생하시는 게 뭐냐면은 원래 저 시간에 나랑 은별이 한 큐에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나 몸 상태도 안 좋고 이랬는데 은별이 적골나가지고 원래 방송 끝나고 운동 와주시기로 했었거든. 근데 은별이 때문에 지금 또 2회차 운동이 돼버리는 거야. 죄송해요. 아 근데 저는 이거 뭐 힘들다고 생각되지 않는 게 네네 오면서 은별이 많이 놀려가지고 네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은별이가 딴 거는 막 너 그렇게 빡치 하고 뭐 어디서 놀림 받을 거야 그때 아유 맞아 이거 참 정신이 하다가 아유 승호님이 놀릴 거 하나 더 생겼네 그때 아씨 하면서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오늘 놀리려고
잔뜩 출근했는데 막 거의 사형수 마냥 완전히 막 저 병심이에요 왜 살까요 막 되게 딱 입을 막았구나. 작가님한테 더 죄송해하더라고요. 아니 뭐 전 별거 없고 왜 승훈이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랬다시피 아이 뭐 어디 가려다가 실수로 고속도로 타고 어디 가버렸네 하는 그런 농담들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막 헬스장 가는데 고속도로 타고 막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이거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나 알고는 MBC 화재 집중 이런 데 진짜 그런데 알고판 얘기죠. 만약에 그게 작가님이 전화 못 받아서 옆으로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야 은별아 네 차에 입이 달려있었으면 어 주인님 주인님 얘 병신 새끼야 막 병신아 막 소리 질렀을 거. 얘 병신 파이브가 아니고 너가 병신짓을 하면 어떡해. 야 맞아 짱구 에피소드에서 나올 법한 일을 네가 해낸 거야. 그 복미선 씨가 막 자기가 지금 어머 여기 어디니 하면서 막 딴 데 가고 그 에피소드를 네가 재현한 거야. 야 그래도 기특한 게 뭐냐면은 상행선 안 탔네. 상행선 이제 남천한 아이씨로 빠질 수 하나도 있거든. 다행히 상행선 안 탔네. 그래도 뭐 왜 좀 했잖니? 저번에 말했듯이 15분짜리 고깃집도 2시간 걸리는 데인데 얘 웃겨요. 얘 젤리 깔아놓고 운전하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은 좌회전을 해야 되는 곳에서 갑자기 직진하고 쳐앉아 있고. 안내표지판 안 보여요, 은별님? 보여요. 안내표지판에 분명히 거기에 서울 수선행이라고 적혀 있었을 텐데. 그리고 막 중간에 근데 잠깐 고속도로 좁밥인데요 하는데 속도 보고 있으면 고속도로에서 90km 달리고 있어요. 아니 80km인가? 작가님 예전에 그랬잖아요. 규정 속도 완전 맞춰서 가면 민폐라고. 그렇지. 그 도로 분위기를 읽으면서 타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규정 속도가 70인가 그랬는데 제가 아 그때 새벽이고 차도 없고 해가지고 아 이거 맞춰서 가면 민폐랬지. 앞에 뻥 뚫려 있는데 이렇게 객을 밟았었거든요. 아니 도로 분위기를 읽으랬지. 네 혼자 뻥 뚫렸다고 밟으란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담양이랑 얘기했더니 어 그래 고속도로 벌써 타봤어요. 아니 고속도로 아니었는데 진짜 이래도 K5는 과학이라. 일단은 은별아 이것도 좋은 교육이 돼야 되니까 나는 이거 이제 도로교통 저기에 너를 신고해가지고 벌금을 물게 할 거야. 아니 뭐 다 경험 아니겠니? 아무튼 네. 앞으로는 병신같이 운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았어요. 그래.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 내가 말했잖아. 아니 알았어 일단. 네. 원호야. 오늘 은별이 헬스장 오라고 했더니 고속도로 타고 대전 갔었다? 대전 갔었다고? 아, 대전 가는 길에 잡아가지고 어떻게 돌려놨어.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딸의 일대기 끝. 나네 나네요 나네 나노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떼 どれだけ強い予算決定も